네. 남는 사건 있으면 좀 보내봐요. 아, 또 왜 그러십니까? 저 오늘 결정문 제출할 것만 한 뭉치예요.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해요. 나 죽을지도 몰라요. 무슨 일이에요? 예? 심심해서 죽을 것 같다고요. 아. 아니. 여검이 보내준 영화랑 드라마 다 봤고요. 게임도 2시간이나 했는데 시간이 남아. 시간이 남으니까 마음이 허해. 마음이 허하니까 괜히 잡생각만 들고. 차라리 일이나 하자 싶어서. 그렇게 허하시면 마음의 양식 독서를 추천해드립니다. 독서. 오, 독서? Great. 거기 보면 내 인생관을 만들어준 책이 있어요. 소중히 모시고 와주세요. 이게 인생관이라고.